눈쟁 PC방 그때 이 방에 PC가 여러 대 들어오는 걸로 원래 처음에 기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명이서 하는 콘텐츠, 예를 들어 뭐 4명이나 5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사실 1년에 한두 번도 안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폐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하게 됐어요! 내일!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이제 사무실 구축이 기본은 완료가 돼서 직원분들을 서서히 출근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가 부족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집에 있는 컴퓨터들이 개수가 많았었죠. 그 PC들은 대부분 지금 뭐 서버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완본체로 맞춰져 있는 PC가 더 이상 여분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PC가 총 두 대가 더 필요합니다. 메인으로 사용을 할 직원분들이 사용할 PC가 두 대가 더 필요한데 요 두 대를 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부품이 다 시키진 않았어요. 사무실에 좀 남는 부품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한 반본체 정도만 주문을 했고요. 반본체까지는 아니고 그것보다 덜 하네요. 두 대 PC 해가지고 150 정도. 근데 이제 CPU랑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걸 사용을 할 거고, 원래 근데 메모리도 있는 걸 사용할까 했는데 요걸로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부품부터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뭘 좋아했습니까? 인텔. 역시 인텔이 최고지. 항상 그 생각으로 제가 인텔밖에 사용을 안 했었는데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는 PC가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아, 저것도 안 되구나. 아! 대만에서 산 거 하나를 임시로 지금 편집자분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서버실 옮기기 전에 그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하기 위한 PC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라서 인텔 보급형, 그때 12,400이었나 12,000, 아무튼 좀 보급형 들어가 있고,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PC 송출컴은 인텔이었던 송출컴도 안 되었나? 게임컴이 7800X3D, 송출컴이 7900X3D, 눈쟁 PC방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좀 축소가 돼가지고 벤치마크,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랑 게임 뭐 관련 벤치마크 하는 쪽에 들어간 PC가 7800X3D. 셋 다 암드입니다. 거기에 PG님이 사용하시는 PC도 7800X3D. 온 세상이 지금 암드입니다. 제가 지금 세팅 들어간 게. 근데 그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텔 같은 경우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램 오버클럭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작업 용도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맞추는 거는 세팅 쪽에 상담하고 원격하고 하는 PC들을 사용할 PC거든요. 일단 여기 들어갈 것도 암드다. 그래서 보드 같은 경우는 눈쟁 PC방 아마 1번일 겁니다. 2번인가? 암드 2번인가? 7800X3D 들어가는 거기에 이 보드가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죠? MSI B650M A 요거 들어가도 충분했었어가지고 요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는 단점은 백패널이 따로 있다. 백패널이 1층이 아니다라는 단점 정도랑 이제 글카 MATX 보드 중에 이게 슬롯이 한 칸 위에 달린 애들 있고요,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애들이 있는데, 한 칸 내려가 있는 애들은 3슬롯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이 밑에 포트가 가립니다. 그래서 글카를 너무 좋은 걸 썼을 땐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사실 한 4070Ti급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면은 이런 보드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보드를 썼을 때 장점은 SATA 꽂는 곳이 그래픽카드보다 아래,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랑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슬롯이 위에가 있으면 보통 M.2가 그 밑에 깔리는데 글카를 빼기 전에는 SSD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 했을 때 용이성이 좀 떨어지고 그 발열 이슈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통풍이 안 되는 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런 글카 사이즈로 인해서 밑에 간섭 이슈만 없으면 오히려 얘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발열 이슈나 교체 용이성이 훨씬 더 글카랑 SSD랑 개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메인보드를 두 개를 듣는 이유, 램이 여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뭐야? 아니네? 아 뭐야, 따로 포장해 주셨네? 이게 하이닉스 들어가는 뭐 XMP 메모리를 사용할까 하다가 그냥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삼성 같은 이런 시금치, 그러니까 순정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 메모리를 웬만하면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 생기는 거 싹 다 제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PC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할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벤치마크 하는 PC부터 시작해서 싹 다 제가 관리를 하고, 컴퓨터가 고장나도 제가 관리를 해야 되고, 서버가 고장나도 제가 관리를 해야 되고, 전부 다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XMP 메모리를 썼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머리가 좀 많이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문제가 안 생기네 순정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텔을 안 쓰는 이유에도 부합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인텔을 쓰면은 일단 순행이 요즘에는 반필수예요. i7 이상으로 가면은 그냥 순행을 거의 픽스로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행 펌프가 터질 염려 플러스 아까 뭐 성능을 제대로 내려면 오버클럭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램 오버클럭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개인 PC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오버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죠. 제가 집에 있는 PC는 암드인데도 램 오버 수동으로 오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PC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관리하는 PC가 많아진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정성 위주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작업하는 PC
쓰는데 뭐 성능 뭐 이런 걸 따지냐, 그냥 인텔 쓰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눈쟁 PC방 그때 이 방에 PC가 여러 대 들어오는 걸로 원래 처음에 기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명이서 하는 콘텐츠, 예를 들어 뭐 4명이나 5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사실 1년에 한두 번도 안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폐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하게 됐어요. 내일 이제 그 B1A4 분들 오셔가지고 눈쟁 PC방에서 막 김블루님이랑 꼬에요님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 그래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직원들 PC를 그런 콘텐츠를 못 쓴다고 생각을 했을까? 어차피 그런 콘텐츠를 찍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모이거나 하면은 그냥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촬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레카! 지금 흡음 시공도 닫기까지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오디오 퀄리티도 사실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사양을 전부 다 어차피 좋게 맞춰두면은 일반적으로 PC 사용할 때 직원도 좋고, 직원도 뭐 일하다가 갑자기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켜보고는 있을 거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세팅이나 이런 쪽은 할 수 있습니다. 뭐 롤체 같은 거 켜두고 한다든지 뭐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 거 하려면은 사양이 조금 좋으면 좋다. 안드로이드 썼을 때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도 성능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램 들어가는 게 삼성의 5600MHz 순정 메모리가 들어갔고, 만일에 오버클럭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6000MHz의 CL36 정도쯤 되는 그런 메모리를 XMP 메모리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 거 XMP 넣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PM91 1테라 이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즘 조립하기 참 좋아요. 그냥 넣고 퀵 릴리즈. 나사 없이도. 사실 여기에 나사 있어서 뭔 의미인가 싶긴 한데 있긴 합니다. 조립 난이도가 좀 달라요. 하나 찾으러 가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CPU랑 그래픽카드를 이제 골라야 됩니다. 사무실에 있는 걸로 고르도록 하죠. CPU를 먼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CPU 7000번대 중에서 골라야 되죠. 5000번대 CPU도 있긴 한데 7000번대 중에 쓸만한 게 7500F나 7600도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콘텐츠 할 때 7500 PC 어느 정도 사양 나오는지 그런 것도 아마 할 예정인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좀 좋은 걸 달아야겠죠? 지금 있는 게 7900X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거 7900이 있고 7700인데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건 이렇게 두 개입니다. X 안 달린 거. 왜냐면 X 달린 건 나중에 후속작 나오면 벤치할 때 써야 되거든요. 맞춰두면 또 새로 사야 되니까. 하지만 논X는 사실 후속작이랑 굳이 비교를 할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글카 3080 하나랑 1660S인데 이거 말고 그 있습니다. 지금 2080Ti가 아마 하나 올 건데 그 전에 임시로 얘를 달아두고 내일 컨텐츠 할 때 배그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좋아야 2,300 뽑으면 돌아가겠지만 완전 빡겐 컨텐츠는 또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멀 그리스 비교 컨텐츠를 한다 해놓고 요즘에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겁니다. 예전에 계속 보여드렸던 SGT4 요 친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서멀은 서멀 비교 컨텐츠를 못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사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거 벤치 말고 나머지 벤치가 좀 더 할 게 중요했었기 때문에 히마 벤치가 완전 우선이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눈쟁이 채널 기다리시면 올라갈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는 파워를 왜 뜯었지? 파워가 아니구나. 쿨러 뜯으려고 했네. 쿨러. 쿨러는 공랭 쿨러입니다. 싼 거, 제일 싼 거 S21 ARGB 다크플래시 거 이거 쓸 겁니다. 790X는 못 썼겠네요. 이거 썼으면 논X 모델이라서 사실 전력 제한 걸 열려있는 모델이라 얘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들어갈 거고요. 공랭이 짱입니다. ARGB 케이블이 따로 있네? ARGB 연동도 되네요. 여기가 별도로 안 쓰면은 할 수 있게 얘는 떼는 그게 별도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ARGB 안 쓰고 쓸 거면 따로 쓸 수 있고 쓴다면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ARGB 여기 장착하시면 안 돼요. 3개짜리에 ARGB는 5V이기 때문에 절대 요 4개짜리 12V에 꽂으면 안 됩니다. 다 타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 끝! 하나 더 해야 되죠? 너무 하기 싫은 거. 네, 다 됐습니다. 하얀색이 7700이 들어갔고 검은색이 7900이 들어갔으니까 이쪽이 이제 조금 더 좋은 사양이다. 그래픽카드도 2080Ti랑 3080 들어가면 두 개 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넣는 거라서. 제가 그리고 지금 이거 깔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깔고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비닐이 EST 방지되는 비닐입니다. EST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전기입니다. 그냥 이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지금 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벤치하는 장비가 EST 방지까지는 고려 안 하고 제작을 해가지고 이사하면서 싹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 시켰거든요. EST 방지되는 부품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것도 웬만하면 EST에 맞으면 안 갈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스는 요즘에 제가 조립 할 때 많이 쓰고 있는 DF5000입니다. 다크플래시의 약간 후속 느낌에 좀 가까워요. 저는 지금 이 형태가 조금 DLX의 단점들을 이 친구가 좀 보완을 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케이스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의할 거. 백패널. 아이오 쉴드를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조립을 하면 아이오 쉴드가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거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아이오 쉴드가 본인이 안 하게 되면 포트 잘못 넣는 경우도 가끔 생기고 해서 귀찮거든요. 하, 이건 전동 드라이브 쓰는 게 편하긴 한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MATX 보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포트 위치에 맞게 이거를 체결을 다 해줘야 된다. 스탠드 오프를 보통 여기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크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ATX가 호환이 되게 만들어진 케이스는 ATX 사이즈 기준으로 스탠드 오프가 대부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DLX 말고 DLM2 같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MATX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바꿀 필요가 없다. MATX에 맞게 이렇게 세 개 다 옮기고, 웬만하면 아이오 쉴드 일체형으로 하라는 게, 여기서 좀 구부러져서 잘못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USB 포트 안에 얘가 낀다던가 디스플레이 포트나 그렇게 되면 좀 귀찮아지거든요. 웬만하면 일체형으로 된 걸로 사라. 아, 그러고 보니까 수냉 쿨러 말고 공냉 쿨러로 조립을 하면 좋은 점이 하나가 더 있네요. 뭐다? 메인보드부터 먼저 조립해도 됩니다. 왜냐면 수냉 쿨러 상단에 안 달기 때문에 여기 공간 많이 남아서 파워 케이블 힘들게 이렇게 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최고의 장점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쿨러 조립도 훨씬 시간이 덜 들기도 하고요. 이 상태로 이제 파워 장착을 해줘야겠죠. 사실 파워는 조금 과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글카를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소음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유 있게 그냥 파워는 아예 조금 급으로 높였고요. 80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은 한 850W 정도 되는 제품군입니다. 안텍 네오에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이죠? 케이스 LED를 달 필요가 있나?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다, 펜에 LED를 안 다는 게 낫겠지. 케이스에 LED가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어, 여기 있네. 아저씨, 있잖아.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한 대 조립이 됐고요. 나머지 한 대는 조립해 볼게요. 드디어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하나는 검은색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조립한 건 하얀색으로 했고요. 근데 이게 이슈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백패널을 제가 안 달았죠? 다 조립하고 발견한 거 아닙니다. 안 다른 이유가 안 맞아요. 이게 케이스 불량인가 봐요. 약간 내려앉아 있어가지고 백패널을 연결하면 이 포트 위치가 아예 안 맞아가지고 그럴 바에 그냥 안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뗐습니다. 사실 없어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웬만하면 있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아마 접지 역할도 해줄 거예요. 케이스 전체로 접지 라인 아마 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거 옮겨가지고 윈도우 깔고 정상 작동 되는 거까지 하고 끝내야겠죠? 여기는 이제 ASUS 360Hz IPS 장착해두도록 하겠고 여기는 BenQ XL2540K 장착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당장 내일 할 거는 이제 게임 콘텐츠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직원용으로는 나중에 모니터를 바꿀 거예요. 근데 사실 굳이 양쪽은 뭐 색 작업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듀얼 모니터만 장착 해도 되지 굳이 할 필요 없을. 근데 어차피 서브 컨텐츠라서 이거 여기 뭐지 게이밍 모니터를 막 깔아둘 필요는 없기는 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켜봐야 되구나. 잘 나옵니다. 어? 뭐?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아니 저도 들었습니다. 선이 갈리는 소리. 선이 닿은 거 아닐걸요? 선이 닿는 소리였어요. 선이 닿는 게 아니고 그냥 팬이 그거 된 거 아니야? 왜냐면 선이 닿은 거면 계속 소리가 났어야 될 텐데. 근데 선은 보통은 계속 소리 날 텐데 희한하네. 아! 왜 화면이 안 나오나 했더니 케이블 연결 안 했구나. 자, 얘는 잘 나오죠? 네, 바이오스까지 나오고 바이오스 나오는 상태에서도 여기 보시면 굳이 윈도우 안 들어가고도 온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나오는 거는 혹시나 수냉쿨러 펌프가 안 돌다거나 이러면은 바이오스 단에서도 온도가 막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런 조립 잘못된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윈도우 깔기 전에도 지금 이것만 잘 뜨면 컴퓨터 조립 대부분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래픽카드 쪽에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조립 잘못된 것도 사실 화면이 안 나오면 바로 알 수 있어가지고 얘도 보시면 온도가 34도 잘 됩니다. 지금 여기 양쪽 다 잘 되니까 나머지 제가 뭐 윈도우 설치해서 셋업하는 건 사실 굳이 보여줄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새벽입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오늘 오시겠네요. 내일이 아니고 이제 오늘 컨텐츠 이제 아마 블루님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제 유튜브에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미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으면 그분들과 같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너무 하기 싫은 거. 그건 빠르게 들어가는 거. 그럼 말 안 하고 그냥. 네. 하나 더 빠르게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겠네. 아, 아, 아.